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3월 22일이 되고 골드기어의 새로운 카트와 펫이 나왔는데요. 일단 펫은 독수리 족장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코스튬은 독수리 족장 마스크랑 독수리 족장 헤어 장식이 있네요. 그리고 카트는 호루스. 호루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번호판과 스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호루스는 로고팬더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원래 이 호루스 능력이 이제 물폭탄을 유성 미사일로 변경해주고 명중 시 높은 확률로 황금 부스터 획득과 높은 확률로 황금 실드 사용, 그리고 부스터 사용 시 약간 높은 확률로 황금 자석, 번개, 황금 번개 유성 미사일 중 하나 획득, 그리고 자석, 황금 자석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즉시 충격파 사용. 근데 그 충격파를 명중하면은 높은 확률로 유성 미사일과 황금 부스터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나, 대왕 바나나, 지뢰, 보비트랩 피격 시 높은 확률로 유성 미사일을 획득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호루스가 능력이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보면은 물폭탄을 유성 미사일로 변경, 유성 미사일 명중 시 높은 확률로 황금 부스터 획득. 원래는 높은 확률로 황금 쉴드도 사용이 됐는데 그냥 황금 부스터 획득으로만 바뀌었네요. 그리고 부스터 사용 시 높은 확률로 황금 부스터 획득, 황금 부스터 사용 시 약간 높은 확률로 황금 쉴드 획득이네요. 원래는 부스터 사용 시 약간 높은 확률로 황자, 번개, 황금 번개, 유성 미사일 중 하나 획득이었는데 그거 바뀌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황금 실드로 방어를 성공할 시 높은 확률로 유성 미사일이 획득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일반 황금 자석 피격 시 높은 확률로 충격파 즉시 사용인데요. 원래는 충격파 명중하면은 높은 확률로 유성 미사일이랑 황금 부스터 중 하나 획득하는 능력도 붙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바나나, 대왕 바나나, 지뢰, 부비트랩 피격 시 높은 확률로 유성 미사일 획득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능력만 딱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다루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팀킬의 요소가 유성 미사일이랑 충격파 두 가지나 있어서 팀전에서 전략적으로 다루지 못하면은 욕먹기가 딱 좋아 보이죠. 팀전에서 쓰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카트인 것 같아요. 개인전에서는 뭐 막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펫의 능력을 한번 보면 58% 확률로 일반 자폭 물폭탄, 얼음폭탄 방어, 58% 확률로 부비트랩 슈퍼미사일 방어, 60% 확률로 플레임 방어가 됩니다. 펫은 꽤 괜찮아 보이네요.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히드라의 자폭 물폭탄이랑 저뱀의 얼폭도 방어해줄 수 있겠고 피닉스의 플레임까지 방어를 해주네요. 얘는 사면 좋겠는데요? 골드기어 카트 천장은 골기 133개, 펫은 78개입니다. 여기 이 특별 회원을 구매하면은 골드 선물함이 20% 할인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70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거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패스랑 카트를 두 개 다 구매하면은 100일 동안 사용 가능한 황미 면역자라고 높은 확률로 황금 미사일을 방어해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뽑아볼게요. 일단은 카트 커스텀을 한번 볼까요? 페인트. 기본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일반 랜덤 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특컬은 블랙이에요. 두 번째 특컬은 화이트. 블랙이 좀 예쁜 것 같은데 블랙으로 할까요? 호루스 스키드랑 호루스 번호판까지. 자, 초월까지 딱 해주고 컬러는 이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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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습니다. 오, 얘가 좀 멋있는데? 얘로 해줄게요. 여기서 황미 면역자까지 받아주고 사용해줄게요. 자, 일단 개인전을 한번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아! 아, 이런. 아, 아, 아!
아, 아저씨, 저 때리시면 어떡해요. 야, 템이 없어. 돌아가자. 아, 이런 거 말고 부스터라도 나와라 제발. 우르릉 강화! 오! 오, 나 충격파. 누가 나 빨아가지고 충격파. 와, 이거 개인전에서 좋네. 팀전에서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이거 쓰면은 황실이 나오겠지? 오, 황실 좋아. 막아. 이야! 이야! 와, 저 사람 왜 안 맞냐? 아, 안 돼!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오! 오, 나 충격파. 아, 진짜 나 그만 쏘라고! 이 돼지야! 아니, 이 사람 뭐야? 왜 나를 써? 저 앞에를 써야지. 아, 답답해. 개인전에서도 되게 별론 것 같은데 내가 못 쓰는 건가? 아, 뭔가 팀전도 해봐야 되는데. 아, 뭔가 팀전, 팀킬 할까봐 못 가겠어. 약간 두려운데요? 아! 1위까지? 야! 아, 죄송해요. 오! 아! 맞아라, 이 돼지들아! 아! 진짜? 난리다, 진짜. 와, 개인전은 진짜 어려워. 안 맞았어, 대박. 저 저거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맞았음. 아, 제발 구름 좀 그만. 구름 좀 그만 나와. 아! 나이스. 아, 진짜. 아니, 근데 뭔가 생각보다 이상한데 좀. 아니, 뭘 했다고 MVP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판. 팀전 한번 해볼게요. 팀전에는 호루스가 좀 많을라나? 와, 호루스 나밖에 없어. 와, 진짜 안 타나봐요. 아, 나 팬더 맞아! 아, 역시 팬더가 짱인 것 같아. 팬더 너무 빡쳐. 우유. 발이, 아, 우리 팀 1등이구나. 에. 아. 아, 황실도 안 주냐? 제발, 나 왼, 오른쪽 거, 오른쪽 거 하나만, 아, 왼쪽 거 그냥 먹어. 어떡하지? 우리 팀 뭐하지? 우리 팀 뭐하는 거지? 언제 오지? 잠시만, 잠시만. 진짜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야, 자폭이 웬 말이야? 야, 잠깐만. 나 뭐가 없는데? 나 뭐가 없어. 이번에도 호루스가 없네. 와, 팀전에는 진짜 호루스를 안 타는 건가? 아니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사람들이 없는 건가? 제발. 오, 나이스. 이걸 그냥 냅다 갖다 박으시네. 와, 내 충격파 저 사람 뚫고 간 거야? 떠가지고? 와, 나 실드밖에 안 나와? 이거 맞아? 나 하는 게 없어. 우리 팀 팬더 빨아줘. 팬들로 내가 빨아줄게. 아, 팬들로 빨아줘야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와, 나 빨렸는데 충격파 왜 안 주냐? 충격파 왜 발동 안 되냐? 나 한 번만 다시 빨아줄 사람. 나 천연전! 연천! 나 뭔가 도움이 됐을까? 야! 나이스!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도 했다. 이번에도 베스트네.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베스트인 거지? 자, 여러분 이렇게 호러스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뭔가 되게 능력은 되게 엄청 휘황찬란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은근히 별게 없는 느낌? 이게 뭔가 타격감이 덜하달까? 팬더가 워낙 타격감이 좋았어서 그런지 저는 얘보다는 팬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팬더가 조금 더 단순하고 다루기가 쉬운 것 같고 얘는 뭔가가 되게 조금 뭔가 자꾸 애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카트는 굳이 구매를 안 하고 이 펜만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뭔가 달려보면서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계속 있어서 좀 재미가 팬더보다 덜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결정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